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아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낯서시죠? 여러분 이거 근데 몇 년 전에 그 했던 좌우반전 그거 아니에요? 좌우반전 아니고 제가 진짜로 지금 운전석에 앉아있는 겁니다. 확인되죠? 여기가 조수석? 여기 지금 운전석 저 점 이쪽에 있고 진짜 리얼 운전석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골목길에 잠깐 비상등을 켜놓고 어떤 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코너는 팔레트처럼 음악 얘기를 나누면서 노래도 좀 바꿔부르고 이렇게 좀 토크를 하는 거랑은 또 별개로 노래를 부르는 걸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딱 제가 얼마 전에 면허를 땄거든요. 진짜로 제가 진짜 운전석에 지금 손에 막 땀이 막 나고 있는데 게스트분의 출근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토크를 한바탕 나눠보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일명 아이유의 딜리버리라는 코너인데요. 오늘 그 첫째 게스트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분만한 1회 게스트가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 어렵사리 모셨습니다. 정말 운전하면 이제는 정말 상징적인 그런 분이 되셨죠. 함블리 함문철 변호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와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조수석에서 타시는 거 지금 보셨죠? 진짜 너무 떨리는데 지금 일단 저도 벨트를 메고 네. 정말 떨립니다. 저랑 변호사님 오늘 처음 뵙는 건데요. 제가 또 운전까지 해야 돼가지고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주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아니 오늘 이 지금 딜리버리 첫 번째라면서요? 네, 무려 첫 게스트. 예,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걸어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아이유 씨가 첫 번째로 저를 초대해서 아주 그냥 반가운 마음으로. 좀 불안하신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조심해서 아무 이유를 붙잡을까? 아직 제가 초보 운전이거든요. 네. 벨트 단단히 하시고 네. 제가 그러면 이제 한번 슬슬 출발을 하면서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적지가 어떻게 되시죠? 저를 태워다 주려고요? 예. 오늘 출근시켜 드릴 거예요. 다음 목적지까지 제가. 오늘은 네네. 면목동에서 어허. 제가 미팅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미팅이에요. 미팅.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 빼고. 자, 일단 깜빡이 끄고 브레이크 아니고 엑셀을 밟으면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쌤 지금 미팅하러 가신다고. 네, 중요한 업무 미팅.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요즘 어떤 방송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방송은 JTBC 함블리 그 하나만 네네. 하고 앞에 봐요. 제가 그 함블리 하시는 프로그램을 열었다면서도 정말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네. 저희 가족분들은 진짜 매주 그걸 보세요. 아 그래요? 너무 누가? 엄마가 아빠가? 부모님 다 보시고 동생도 그걸 보고 지금 굉장히 익숙해요. 네 그래요? 매주 아유, 제가 방송을 아유 저도 우리 아유 씨 TV에서 많이 봤죠. 아 저를 많이 그럼요. 보셨어요. 예. 저 활동하는 거를. 네. 앞으로 가깝다. 죄송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 과실인가요? 나랑 얘기하느라고 앞을 못 봤잖아요. 항상 앞차랑 거리를 둬야죠. 제가 그 선생님 방송을 보다 보면 네. 노래를 되게 즐겨 하시더라고요. 노래? 거의 매주 노래를 부르시던데. 우리 그 사무실에 네네. 노래방 기계가 하나 좋은 게 있어요. 점수 나오는 거. 아니 그 정말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저라는 건 아니고 그냥 틀리는데 재밌게 틀리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거의 뭐 방송인이 되셨잖아요. 방송인 만큼의 인지도도 있으시고 다니시다 보면 많이 알아보지 않으세요? 요즘은 그 지나가면 저 함블리 아저씨 함블리 아저씨래요. 뉴스 앵커로 한 적도 있었어요. 앵커로 불안해. 죄송해요. 안심하세요. 죄송해요. 옐로우쇼의 RD. 어머 지금 노래를 하세요. 옐로 카드. 이거는 침범이야. 너무 웃겼어요. 운전대를 놨어. 삐. 삐삐가 내 주제곡 같아요. 아이 깜빡이 켜 교양이 없어. 그런데. 네 깜빡이 쑥 들어온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그때 운전도 못할 때였는데 그런 가사를 썼네요.
근데 지금 어디 여기 어디예요? 강변북로. 강변북로에서 어느 쪽으로 가는 거야? 여의도에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목동. 면목동. 깜짝이에요. 아니 목동 가신다고 한 거 아니에요? 난 면목동 간다 그랬는데. 어머나 어떡해. 아니 당연히 목동에 저기가 많으니까. 아니 방송이 아니고 오늘 미팅인데. 아까 방송 미팅인 줄 알았어요. 이거 어떡하지? 어떡해. 아니 내릴래. 잠깐만. 어? 선생님 제가 최대한 빨리 제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이거 면목. 아니 여기서 내려갖고 면목까지. 아니 내려갈 택시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잠깐만 계속 제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이걸 밟아야겠다. 아니 너무 걱정 말고. 이거 흔들어 방하지 말고 좀 비켜주세요. 아니 너 불안. 아하이 참 아까 빠졌을 때는 못 빠진 거 아닌가요? 어디요? 지금 불안한데? 예, 제가요? 빠졌어야 되나? 제가 잠깐 여기서 그러면 유턴을 할게요. 유턴 역전하려고. 잠깐만 유턴을 잠깐만. 헤이 저거 조심. 조심. 밟을게요. 안돼. 안 돼. 거기야. 아이씨 그러지 말고요. 안돼. 나 내릴게. 어머. 게스트를 이렇게 보낼 순 없지.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도로 위에서 이렇게 달리는 차. 차 막상 내리고 나니까 나 갈 택시도 없어. 이거 어떡한데? 어쩌자고. 아니 왜 그렇게 급하게 불안해하잖아. 불안. 제가 한 방에 빨리 들여서 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잘했어. 바로 강남. 면목도 금방이야. 여기서는 금방이죠. 금방 갈 수 있는. 아까 빙이 돌았잖아. 내가 그러니까 다 생각이 다 있었어요. 이단 드라이브 좀 하려고. 설정이구나. 설정이었어요. 아 이건 나는 또 그래 어째. 놀라서 불안했거든요. 그래도 또 1호 딜리버리. 네 아주 그러니까. 또 아주. 제가 사실 선생님께만 보여드리려고 면허증을 일회용 갖고 왔는데. 이게 뭐야? 붕붕이? 네. 그렇지! 이제 알았다. 만우절로 제가 오셨는데 해피 만우절 이렇게 하시면서 모든 이 운전자분들께 안전운전하시라고. 아이유도 해피, 우리 모두 해피. 네, 해피 만우절! 안녕! 고맙습니다. 안녕!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께서는 가까운 파출소나 11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들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